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다음에 예, 소리 주실 분은 오늘 우리 그 저기 발표할 때 한 잔씩 드리겠다. 술은 제가 내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따 술 내겠습니다만 한산 소곡주 맞습니까? 그 명주를 특히나 우리 그 고영 회장님이 명주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알고 명주를 아주 두 대두병으로 두 개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아마 접수 좀 받으실 겁니다. 충남 보령에서 예, 보령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 우리하고 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시는 판소리 가야금 그리고 또 올해 축하할 일이 기술고시에 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반가, 예, 사찰가, 예, 토요 나빠니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정호 화이팅!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잘한다. 내 청춘도 날 버리고 흑자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어 흔들 쓸 때가 있느냐. 잘한다.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초승하시라. 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루상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떤 곳. 잘한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무관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발읍퍼시로구나. 잘한다. 무장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하 세상 번림네들 이 한 말 들어보소. 와요. 인생이 모두가 그렇죠.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산천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풀여 생전에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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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늦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
줄이에다 하대랑 매달아 놓고 꼭 두시 가는 놈과 숨어부려 하는 놈과 인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뜨렁거리고 놀아보세. 정말로 도령님 같이 생기셨네. 우리 손정복님이 저기 부모님이 다 이제 피를 받으셨어요. 예인의 피를. 그래서 나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출연도 해서 저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저하고 인터뷰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참 그 집안에 그런 예인이 계시는데 자신은 다른 길을 가야만 했고 부모님은 또 반대하고 그랬던 분들 얘기들이 좀 있죠. 우리 손정복님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잘 되셨습니까?